자, 45번 문제는 다음에 공무원 시험 문장이야. 수능까지도 안 나와요. 토익 시험, 토플 시험에 나옵니다. 알겠죠? 토플 문법하고 공무원 시험 문장이 나온 거야. 따라 explain. explain. 2AB. 자, explain이야. 설명합니다. 나에게 뭔가를. 잘 들으세요. 설명해 줬습니다. 나에게 뭔가를. 뭐뭐에게 뭔가를. 몇 형식? 사형식 같죠? 근데 이 동사는 삼형식이야. 뭐라고? 삼형식. 그러면 삼형식이란 것은, 자, 뭐 했다, 뭐슬이라는 목적어만 바로 있으면 되겠죠. 그래서 해석해보니까 그 여자는 설명했습니다. 나에게 사건을. 이렇게 해버리면 몇 형식이 돼버려? 사형식이 돼버려. 그죠? 그러니까 이 미가 가버리면 사형식이 돼버리죠. 근데 몇 형식 동사라고 explain은 삼형식이야. 그래서 to me가 돼버리면 전치사고 날려버리지. 그럼 몇 형식이야? 삼형식이 되는 거야. 이래서 시험이야. 따라해, 시험은? 시험은 예외다. 예외다. 그 여자가 explain, 설명했습니다. 자, 누구에게? 나에게 이 accident, 사건을 설명해 줬습니다. 라는 문장이에요. 잘 들으셔야 돼. 이거 시험 문장입니다. 알겠죠? 사건이나 accident라는 뭐가 나왔어요? 명사가 나왔죠? 명사가 나오면서 that절을 눈으로 쫙 보니까 뭐가 없어? 주어가 없어. 아, 관계대명사가 나왔구나. 그죠? 무슨 격? 주격이야. 여기까지죠? had happen. 뭐가 나왔어? 과거 완료가 나왔지? 과거 완료가 나왔으면 항상 뭐를 찾는다? 기준 시점을 찾는다고 했어요. 뭘 찾아요? 기준 시점. 뒤에 뭐가 있어? A weeks before. 일주일 전에. 일주일 전에? 그 전에 일어났던 뭐에 대해서?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다. 그죠? She explained to me the accident that had happened. 알겠죠? A weeks before. 그렇게 가잖아요. 암기하기 편해요? 안 편해요? 편하죠? 이렇게 해서 끊어 읽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? 리스닝이 들리는 거야. 분필 던진다. 알겠지? 나하고 눈빛 떨어지지 마. 자, 적으세요. Explain 몇 형식 동사? 3형식 동사다.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. Explain A to B. 나와 있죠? 설명이?